52克。我的护照是不是落在你那儿了？玛利亚，我是梅娜。我的护照是不是落在你那了？没有啊，怎么护照找不到了？是啊，找了半天也没找到。你平时将护照放在什么地方？平时我放在抽屉里。不会是放在办公室了吧？护照我从来不往办公室里放。对了，你是不是放在衣服兜里了？衣服兜儿。有可能，我去找找。找到了，是在衣服兜里。谢谢你。不客气。木子你好，美娜你好。오늘회화에서어떤대화들이나왔는지대화내용을하나하나살펴보며새단어와문장을공부해볼까요？好的。첫번째문장은我的护照是不是落在你那了？입니다。我的护照是不是落在你那儿了？이문장에서라새로운단어가나왔는데함께읽어볼까요？라라라이글자는빠뜨리다라는뜻입니다。그렇다면我的护照是不是落在你那了？이문장에서护照는여권，이문장은혹시내여권너에게빠뜨리지않았니란뜻입니다。이문장을무즈와함께다시한번읽어볼까요？我的护照是不是落在你那儿了？다음문장은护照找不到了입니다。护照找不到了。여기에서找글자아직기억하고계시나요？돈을거슬러주다，找零钱에서배웠죠。여기에서找는물건을찾다、구하다란뜻으로사용되었습니다。이문장에서이단어는到라고읽습니다。到다오는동사뒤에쓰여목적이도달됨혹은결과가이루어짐을나타냅니다。무즈가예를들어주실래요？我听到了。我听到了，나소리들렸어란뜻입니다。我看到你了。我看到你了，나너봤어란뜻입니다。护照找不到了，여권못찾았니?라는의문문입니다。무즈와함께다시한번읽어볼까요？护照找不到了。다음문장은找了半天也没找到입니다。找了半天也没找到。여기에서이단어는半天이라고읽습니다。半天，半天。半天원래뜻은반나절이란뜻인데여기서는한참오랫동안뜻으로사용되었습니다。找了半天也没找到，한참동안찾았지만찾지못했어란뜻입니다。무즈와함께읽어볼까요？找了半天也没找到。다음문장은你平时将护照放在什么地方？입니다。你平时将护照放在什么地方？여기에서이단어는平时라고있습니다。平时，平时，平时，평소、평상시란뜻입니다。여기에서이단어는放이라고있습니다。放，放。放，놓다、두다라는뜻입니다。이단어는地方이라고있습니다。地方，地方。地方원래뜻은지방、현지인데여기에서는장소를가리키는어느어느곳、어느어느자리라는뜻으로사용되었습니다。你平时将护照放在什么地方？
너 평소에 여권을 어디에다 두니? 라는 의미입니다. 무즈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你平时将护照放在什么地方? 다음 문장은 平时放在抽屉里입니다. 平时放在抽屉里. 여기에서 이 단어는 抽屉라고 읽습니다. 抽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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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랍이란 뜻입니다. 平时放在抽屉里. 평소에는 서랍에다 넣어도 란 뜻입니다. 무즈와 함께 읽어볼까요? 平时放在抽屉里. 다음 문장은 不会是放在办公室了吧? 입니다. 不会是放在办公室了吧? 여기에서 이 단어는 不会是 입니다. 不会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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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무엇무엇 아니겠지 란 뜻입니다. 不会是放在办公室了吧? 혹시 사무실에 놔둔 건 아니겠지? 란 뜻입니다. 무즈와 함께 읽어볼까요? 不会是放在办公室了吧? 다음 문장은 护照我从来不往办公室里放입니다. 护照我从来不往办公室里放. 여기에서 이 단어는 从来라고 읽습니다. 从来, 从来, 从来는 여태껏 종래로란 뜻으로 뒤에 不 혹은 没有와 호응하여 사용합니다. 무즈가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我从来不参加各种聚会. 我从来不参加各种聚会. 나 각종 모임에 전혀 참가하지 않아 란 뜻입니다. 我从来没去过. 나 여태 가본 적이 없어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 왕이라고 읽습니다. 왕, 왕, 왕은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로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가 붙습니다. 무즈가 예문을 들어주실래요? 水果往哪里放? 水果往哪里放? 과일을 어디에다 놓을까요? 란 뜻입니다. 往总经理办公室放吧. 往总经理办公室放吧. 총경리 사무실에 놔주세요. 란 뜻입니다. 그럼 护照我从来不往办公室里放. 이 문장은 나는 여권을 사무실에 두지 않아 란 뜻입니다. 무즈와 함께 읽어볼까요? 护照我从来不往办公室里放. 다음 문장은 你是不是放在衣服兜里了? 입니다. 你是不是放在衣服兜里了? 여기에서 이 단어는 兜라고 읽습니다. 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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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你是不是放在衣服兜里了? 너 혹시 옷 주머니 안에 넣어둔 것 아니니? 라는 뜜입니다. 이 문장을 무즈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你是不是放在衣服兜里了? 다음 문장은 有可能我去找找입니다. 有可能我去找找. 여기에서 이 단어는 可能입니다. 可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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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성이란 뜻입니다. 有可能我去找找.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가서 좀 찾아볼게. 란 뜻입니다. 이 문장을 무즈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有可能我去找找.
다음 문장은 找到了是在衣服兜里입니다. 找到了是在衣服兜里.找到了是在衣服兜里. 찾았어. 옷 주머니 안에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무즈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找到了是在衣服兜里.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회화 내용을 보며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 마리아, 我是美娜。我的护照是不是落在你那了？没有啊，怎么护照找不到了？是啊，找了半天也没找到。你平时将护照放在什么地方？平时我放在抽屉里。 不会是放在办公室了吧？护照我从来不往办公室里放。对了，你是不是放在衣服兜里了？衣服兜儿？有可能，我去找找。找到了，是在衣服兜里。谢谢你。嗯，不客气。